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 8개월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한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석준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총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씨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국민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할을 하면서 누구보다 당대표 선거에서 준법적이어야 했음에도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의원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고 앞서 보석 석방됐던 강 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의원과 강 씨는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캠프 자금과 합쳐 총 6천만 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는데요. 윤 의원은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윤 의원이 1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 총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 총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구속돼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송 전 대표의 첫 재판은 이번 주 금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